안녕하세요, 와이버워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정말 바버띵 영상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썸네일과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앵무새는 온몸이 성감대라는 헛소리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앵무새는 온몸이 성감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앵무새는 온몸이 성감대이므로 발정이 난 앵무새들은 특히나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된다 등등 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헛소리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거나 정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 전문가인 제가 이 개소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 머릿속이 오염되는 거는 막아드려야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앵무새라는 동물은 자신의 감정을 몸의 자세, 날개의 모양, 깃털의 움직임, 뭐 눈동자의 크기, 울음소리 등등 여러가지로 표현을 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감정 표현의 수단이 더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도 표현 방식에 한계가 있듯이 앵무새도 신체 구조상 표현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과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앵무새가 주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애정 표현의 종류를 한번 대충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선제형,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앵무새가 직접 다가와서 해주는 애정표현. 두 번째는 반응형, 주인이 만져주거나 말을 해주고 난 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듯한 방식의 애정표현. 뭐 대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선제형만의 특정 행동이 있지도 않고 또 반응형만의 특정 행동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스처, 행동 모양이 똑같을지는 몰라도 아이의 마음속 의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희 미주는 그러거든요. 기분이 좋거나 뭐 사람이 반가울 때도 안녕 하고 말을 하지만 싫은 거를 거절하는 표현으로도 안녕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안녕이지만 의도는 다르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그 성적인 맥락으로 연결이 돼서 말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로 앵무새의 발정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애정 표현으로서 취하는 제스처가 앵무새들이 평소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하는 그 애정 행각과 많이 비슷하지 않냐라는 뭐 그런 의견? 의문이 뭐 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만져주는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이 만져주니까 발정 행동 비슷한 행동을 하네? 그러면 사람이 만져주면 발정 행동을 하는 건가? 발정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 의미가 들어간 행동이니까 그럼 잘하면 성감대를 건드렸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여기저기 아무데나 만져도 그런 발정 행동을 하네? 아, 앵무새는 온몸이 성감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뇌피셜이 좀 많이 잘못 들어간, 또 그게 좀 눈덩이 굴러가도 좀 커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연구라는 게 뇌피셜이 들어갈 수도 있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기야 하지만 들어가기도 애초에 너무 잘못 들어간 거지. 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말을 하자면, 사람도 그렇듯이 뭐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는 식의 감정 표현은 꼭 성적인 맥락이 아니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감정 표현이라는 거는 성적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어도 충분히 표현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너무 당연한 소리죠. 성적 의미가 뭐야? 돈이 걸린 문제에도 감정 표현은 달라지잖아요. 아, 물론 이건 사람 얘기입니다. 뭐 아무튼 맥락은 비슷하니까. 근데 그런 행동과 감정의 분석 개념을 구분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런 괴소문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괴소문이 그 누구도 시비도 걸지 않고 정정도 걸리지 않은 채 일파만파 퍼져나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좀 정설화된 게 아닐까, 기정사실화된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번외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온몸이 성감대인 걸 앵무새한테 투영해봤다가 예상치 못하게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진지하게 퍼져버린 게야 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린 게 아닐까, 좀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튼 저는 앵무새 전문가로서 이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앵무새는 온몸이 성감대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말하겠습니다. 다 호구된 사람들이에요. 다. 한번 정확한 근거가 뭐냐고 한번 따져 물어보세요. 다 대답 못할 거예요. 뭐 들은 얘기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 다들 뭐 그렇게 말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책임 회피할 명분만 그렇게 계속 내놓겠지. 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매우 단순한 관찰에 아무런 분석 자체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완전 레전드 헛소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제 구독자 여러분은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싶고요. 누군가 또 저런 소리를 한다면 그냥 바보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셔도 좋겠고요.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